승! 안녕하십니까, 픽스모터스 부장의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제네시스 DH 차량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외관 보시면은 제네시스 G80이랑 DH랑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뭐 차량 돌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 제네시스 DH 16년식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등급은 프리미엄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DIS랑 HUD까지 들어가 있는 특 옵션의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현재 16만 키로 정도 뛰었고, 무사고 차량에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5인 후에 한 방울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양쪽 펜다만 조금 교체가 되어 있었지만, 전 차주분한테 여쭤본 결과 그냥 주차 기스가 있었어서 교체만 했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차량 G80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G80보다 금액대가 한 700만원 정도 저렴해요. 그리고 제네시스 DH 사셔서 G80 튜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00만원 저렴하게 제네시스 DH 사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한 이 차량이 2014년식부터 나왔습니다. 제네시스 DH가요. 그리고 G80은 17년부터 나왔죠. 근데 이 차량 은 16년도 모델이어서 G80과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의 금액 저희는 1790만원에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14년식 16만 키로도 1790만원에 판매하는 매물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16년식인데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드리면요, 우선은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아래 안개등 쪽 전혀 문제없이, 이상 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조금 둥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틀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 미등 부분이 LED로 변경이 되면서 G80이 조금 더 세련되긴 한데,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DH 사시는 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엠블럼 까진 부분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G80으로 변경되기 전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릴 쪽에도 뭐 이상한 부위 없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전 차주분께서 타이어 4짝 다 교환하셨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타이어 상태 85%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의 휠 기스는 있지만 이 정도는 감안하시고 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굉장히 잘 달려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 이쪽은 오염이어서 지워지네요. 이번에 광택한 차량이어서 왁스가 조금 뭉쳐있는 것 같고요. 광택이 얼마나 잘 됐냐면 이 검은색 차량이 아마 영상에서 제가 이 판에 비춰서 나올 정도로 광택이 잘 되어져 있을 거예요. 검은색 차량들은 그거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이쪽 휠 컨디션도 너무나 좋지만 이 끝에 조금의 기스 있는 점은 보여지고 있네요. 자, 뒤쪽으로 보시면 제네시스의 G330 모델이라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잘 달려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면은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뭐 확실히 대형 세단이어서 공간은 뭐 골프백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이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랑 추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요, 이쪽은 휠도 깔끔하고요, 뭐 기스도 크게 보이는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데 이쪽 문짝에만 조금의 기스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외판이랑 휠, 타이어 상태 한번 같이 보셨고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 갖고 있는지, 또 G80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가죽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실내 클리닝한 상태여서 조금 뭐 왁스기가 묻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죽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2열을 거의 전 차주분께서 인원을 거의 안 태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1열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2열 암레스트 쪽 보여주시면은 2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시트 여기에 들어가 있고,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 리모컨, 볼륨 리모컨이나 아니면은 앞좌석 내비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 12V 시거잭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우드 포인트랑 가죽,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크롬 라인부터 뭐 스피커 부분 너무나 좋고요. 또한 이 차량 지금 창문 쪽 보여주시면은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 승객을 굉장히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스피커 쪽 보여주시면은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는 제네시스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예요. G80까지도 렉시콘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증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쪽에서 제가 이따 볼륨 한번 들려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음질 내고 있으니까 앞쪽 가셔서 옵션이랑 음질까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1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준대형 세단을 타고 있지만 대형 세단은 틀립니다. 그냥 타는 것부터 묵직하고 엑셀 밟을 때도 묵직한 느낌이 전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차에서는. 자,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 키 이렇게 생겼고요. 보조키까지 하나 더 있고 제네시스에서는 프리미엄이어서 이렇게 카드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키만 들고 다녀도 밖에 도어 캐치 버튼 있어갖고 문 열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차주분께서 따로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뭐 계기판상의 실키로 수는 162,997키로 RPM 부조현상이나 아니면 계기판 경고 등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옵션을 위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실내등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함, 그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는데 블루링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원격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 틀어놓을 수 있는 점, 그런 장점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LCD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보여주시면은 뭐 부착물의 흔적이나 아니면은 해짐이나 까짐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이쪽에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HUD까지 들어가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한 파노라마 썬루프 없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없어도 돼요. 전 이 HUD만 있으면 돼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마 포기 못할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계기판 진짜 본 적 한 1년 이상은 계기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기름 게이지 정도는 봤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편리하고 내비게이션까지 나오니까 꼭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주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제네시스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터치하면은 조금 멋이 떨어지니까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이렇게 DIS가 들어가 있어요. 모던 등급에는 DIS가 빠졌는데 프리미엄에는 이렇게 DIS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DIS 버튼으로 뭐 내비나 라디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조절, 뭐 목적지 찾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양 옆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어서 전좌석 열선 시트 있고 1열에는 통풍 시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축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블루링크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기 상태 오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바람 역시나 나오고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터 역시 굉장히 잘 나온다는 증거고요. 그 아래는 CD 플레이어, 아래쪽에는 뭐 여러 가지 버튼들, 뭐 오디오, DMB, 미디어 버튼들이 있고요. 라디오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인가 이때부터 계속 출마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분이 민주당에서 내부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자, 사운드 굉장히 좋죠. 렉시콘 사운드여서 끊김 없고 뭐 저음 베이스를 굉장히 잘 친다고 유명한 브랜드예요.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수납함이 들어가 있는데요. 12V 시거잭 두 개랑 억스 단자, USB 단자 들어가 있고, 그 아래쪽 그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기어 노브가 있는데 G80이랑 틀린 점이 이 부분이에요. G80이는 이게 전자식 기어봉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DH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는 이 기어봉이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 데이라이트랑 이 기어봉 때문에 700만원 더 주시고 G80 사실 거예요. 연식 1년 차이인데 저는 무조건 DH 사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랑 후방 감지기 작동 잘하고 있고요. 아까 뒤쪽에 열려있던 리어 커튼까지 이렇게 뒤로 말려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리어 커튼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제네시스다 보니까 뭐 미션 튕기거나 울컥거림이나 이거는 2008년식에 나왔던 제네시스 BH에서도 미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DH는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자, 그 옆에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열리는 암레스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죽 캐짐 없이 굉장히 쫀쫀한 가죽 상태 가지고 있고요. 음성인식 버튼, 볼륨 리모컨, 핸즈프리,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어서 운전에 상당한 재미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쪽에는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전자석, 오토 윈도우까지는 당연히 제네시스니까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옵션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넷 열어봤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숙한 엔진은 갖고 있어서 어떤 엔진인지 보니까 V6 엔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6년식에 키로수 16만 키로 정도 뛴,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는 차량이지만 그래도 상태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또한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5인우유 한 방울 없는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쉽게도 양쪽 휀다만 교체가 되어 있지만 주차기스로 인한 교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1790만원에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었겠지만 2014년형부터 나왔던 제네시스 DH입니다. 2014년형에 16만 키로 뛴 것도 1790만원, 16년식에 16만 키로 뛴 것도 1790만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 겁니까? 자, 저희가 제네시스 말고도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나 다른 차량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구매 의사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대면 탁송거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탁송거래 전에 하부, 엔진, 미션까지 공업사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DH 소개시켜드렸던 피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